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 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전남 면허 시험장 장례 기능 코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면허 시험장은요, 전체 코스가 총 길이 약 740m 정도 되고요, 총 과제 시간은 10분 48초에 끝내시면 됩니다. 여기가 출발 지점인데요, 여기서 운전장치 조작 능력 4가지 항목 중 2가지 항목을 랜덤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출발을 하셔서 첫 번째 돌발 지역에서 돌발이라면 돌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경사로에 차를 정지해서 3초 후에 출발하셔서 경사를 내려옵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돌아서 첫 번째 교차로에서 신호등 잘 보시고 통과하시고요, 두 번째 돌발 지역에서 돌발 나오면 돌발 잡아주시고, 주차, 자 1번, 2번, 3번, 여기는 대형이니까 버스 들어가는 곳입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4번, 네 군데 중에서 한 군데 랜덤으로 빈자리에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1번에 주차하고 있으니까 2번에 주차를 하고 나오시다가 세 번째 돌발 구간 나오면 돌발 잡아주시고요,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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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두 번째 교차로 여기 좌회전 사살표 신호 보시고 좌측 방향지등 켜시고, 자 네 번째 돌발 나오면 돌발 잡아주시고, 그리고 좌측, 그리고 좌측 20 언더바, 최저 속도 20, 그래서 속도를 올려야 된다는 뜻이죠. 20 이상으로 붕 올리고 20, 최고 속도 20, 그러면 20 이하로 가는 뜻이죠. 20 이하로 속도 줄여서 다섯 번째 돌발 나면 돌발 잡아주시고, 좌측으로 마지막 우측 방향지등 키시고 종료까지 빠져나오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10분 48초에서 5초 초과할 때마다 감점 3점이 되니까 2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험관 지시에 따라서 차에 올라타시면 체크해야 될 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시트 조절. 자, 의자 맞추기입니다. 자기 체형에 맞게끔, 특히 시야가 위에서 내려다 보게끔 높이 잘 맞추셔야 되는데, 키가 작으신 분들은 쿠션이나 방석을 챙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단에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이드 미러 조절. 자, 사이드 미러는 장례 기능 때는 어떻게 조절하냐면, 좌측, 우측 거울이 있습니다. 내 차가 살짝 보이고요, 지면이 다 보이고, 여기 좌측에 황색선이 있습니다. 우측에도 황색선이 있고요, 황색선이 보이게끔 조절을 해주십니다. 그래야 커브 틀거나 직각 주차할 때 뒷바퀴가 이 선에 물리는지 안 물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안전벨트. 자, 안전벨트를 제일 먼저 착용하지 않고 시트를 맞추고 사이드 미러를 한 다음에 세우는 이유는, 자, 시트를 앞뒤로 조절하거나 우측 사이드 미러를 조절할 때 손을 뻗으면 안전벨트가 내 몸을 조여서 안전벨트를 풀 수밖에 없어요. 그럼 풀고 다시 채우면 상관없는데 꼭 안 채우는 분들이 한두 분씩 나옵니다. 그러면 실격되겠죠? 그래서 안전벨트는 세 번째 채우십시오. 자, 네 번째는 비상전멸등 위치를 미리 파악하십시오. 자, 돌발이 나오면 급정지는 다들 하시는데 이 비상전멸등을 늦게 켜서 감점 먹는 분들이 많아요. 위치를 찾다 보니까. 그래서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 놓으십시오. 다섯 번째, 가끔 긴장하니까 시험 시작 전에 핸들을 좌우로 돌려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락이 걸립니다. 락이 걸리면 시동이 안 걸려요. 시동 걸려 할 때. 그래서 락이 혹시라도 걸려 있으면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면서 시동키를 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돌려주시면 락이 풀리면서 시동 걸리니까 이 점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 꼭 체크하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이 다섯 가지 끝나면 채점기를 한번 바라보세요. 그래서 내 채점기가 어떤 건지, A형 채점기인지 B형 채점기인지 아니면 A형 구형 채점기인지, 이 채점기를 원리를 아셔야 시험 볼 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점기 원리 영상 올려놨으니까요, 꼭 챙겨 보시고요. 자, 합격 점수는 100점 만점에 몇 점? 80점의 합격입니다. 아직 나한테는 20점이라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점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를 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감점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 합격 점수는 80점이라는 거. 자, 채점기까지 체크가 끝나시면 대충 한 30초, 40초 정도 흐릅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시작 멘트가 들릴 거예요.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합니다. 5초 이내 엔진 시동을 거세요 하면 시동을 걸어주십니다.
멘트에 따라서요. 그리고 나서 운전장치를 네 가지를 할 거예요. 첫 번째, 전조등 조작 능력. 네, 야간에 주행할 때 켜는 등이죠. 이거를 상향등, 하향등으로 바꾸고 끄는 것까지 여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윈도를 닦는 와이퍼 조작 능력. 자, 세 번째는 내 차가 좌측으로 갈지 우측으로 갈지 직진으로 갈지 방향을 알리는 방향 지승 조작 능력. 네, 일명 깜빡이라고 그러죠. 깜빡. 자, 네 번째는 네, 차를 출발시키려면 기어를 넣어야 돼요. 기어 변속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기어 변속 조작 능력. 이렇게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랜덤으로 시험을 봅니다. 자, 운전장치 적용이 끝나면 이제 차를 출발시킬 건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주행 능력을 적용합니다 하면서 멘트가 시작될 겁니다. 이때 출발하시면 실격이고요. 자, 출발 준비만 미리 하십니다. 멘트 다 끝나고 뭐 출발 준비를 하시게 되면은 10초 정도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미리 출발 준비를 하시는데 운전장치 적용이 끝났기 때문에 운전장치를 건드려도 감점은 안 돼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와이퍼도 켜시고, 자, 첫 번째 좌측 방향지를 켜십니다. 좌측 방향지등. 그래서 미리 출발 준비합니다. 좌측 방향지등을 왜 켜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차가 멈췄다 출발할 때는 좌측 방향지등을 켜서 내가 출발을 뜻을 알려야 뒤차가 놀라지 않습니다. 장례 기능은 도로 주행에 준해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해야 되죠. 핸드 브레이크, 주차 브레이크. 그리고 계기판을 한번 잠깐 봐주세요. 계기판. 왜냐하면 이렇게 브레이크라고 써있는 등이 있어요. 이 등이 꺼져야 돼요. 가끔 주차 브레이크를 완벽하게 다 내려야 되는데 약간 덜 내려서 실격되시는 분들이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계기판을 꼭 보라는 거. 세 번째는 심호흡을 하십시오. 크게 세 번만 하시고 마음속으로 어떻게 한다?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체면을 거십시오. 그리고 감점 하나에 일일비 하지 않겠다. 그리고 편안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출발할 때 뭘 신경 쓰냐면 좌측 방향지등 끄는 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좌측 방향지등을 삑 소리하면 끄셔야 되는데 안 끄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기 첫 번째 돌발이 나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돌발 세 번 멘트가 나와야 되는데 방향지등을 안 껐기 때문에 방향지등 소등 위반 감점입니다. 이 멘트 때문에 돌발 멘트가 묻혀버려요. 안 들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돌발. 세 번째 돌발만 들려요. 이거 듣고 정지를 하면 벌써 2초를 까먹었어요. 2초 안에 정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4초에 멈추게 되죠. 그래서 감점 먹어요. 그래서 나 돌발 듣고 바로 멈췄는데 왜 감점이지?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 좌측 방향은 감점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끄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발할 때는 항상 발을 어떻게? 브레이크 발언지고. 왜? 돌발이 나올 수 있으니까. 돌발이 안 나올 때는 엑셀로 가도 돼요. 돌발이 나올 수 있으니까 브레이크 발언지고 방향지등만 신경 씁니다. 삑 끄고,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갑니다. 돌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채점기를 한번 보십니다. 탁 경사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돌발은 안 나와요. 살아있지만. 어디서 나올지 모르지만 살아있지만 돌발은 더 이상 안 나와요. 이거는 과제를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영어 숙제 꺼내놓고 수학 숙제가 갑자기 탁 들어올 수 없죠. 영어 과제하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한다? 엑셀을 살짝 밟아줍니다. 시간 단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정지선이 시야에 사라지면 어떻게 한다? 브레이크 발언지고 관성과 타력으로 달려왔던 속도로 올라갑니다. 발은 브레이크 위에 두시고 채점기를 딱 봤더니 자 주황색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정지. 그리고 시간을 보십니다. 마음속에 3초가 아니에요. 1, 2, 3. 그러면 엑셀 밟고 경사로 내려갈 때 브레이크 발언지고 내려갑니다. 자, 1종은 똑같아요. 올라오셨죠? 그죠? 올라왔는데 자, 주황색 들어왔죠? 정지. 자, 3초 뒤에 반클러치 하는 게 아니라 1초에 반클러치 미리 해놓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떼시면 안 돼요. 차 올라가니까 반클러치 먼저 하고 계시고 2초, 3초 되는 거 보고 이제 브레이크를 들고 그럼 차가 슬 올라가죠? 확 떼면 안 됩니다. 계기판을 보시면서 올라가세요. 4km, 5km까지 됐을 때 이제 클러치 닫으시면 경사로를 완벽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려갈 때는 클러치 밟지 마시고요. 자, 1단의 기어 크리프랜상으로 쑥 내려갑니다. 클러치 밟으면 속도 빨라집니다. 내리막에서 1종은요. 그리고 경사로 다 끝나면 이 채전기는 초록색으로 바뀌겠죠. 내려오셔서 여기 이제
급커브예요. 급커브인데 이런 걸 돌 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죠. 뭐 이런 거 돌거나 이런 건 어렵지 않은데, 자 이렇게 급커브 돌 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급커브가 어려우시면은 한번 멈췄다 가세요. 한번 멈췄다가 정지. 어디 정지? 예, 사이드 미러와 연석이 겹쳐질 때, 이렇게 시선으로 봤을 때, 예, 겹칠 때 한번 정지했다가 브레이크 살짝 뗍니다. 그러면 차가 천천히 1km, 2km 올라가죠? 그럼 핸들도 천천히 돌려요. 돌리다가 뒷바퀴를 봅니다. 사이드미러에. 걸릴 것 같으면 어떻게 한다? 한번 풀었다가, 그럼 차가 이렇게 가겠죠? 우측으로 반대로 살짝 꺾어도 되고요. 꺾었다가 다시 꺾어주세요. 그러면 나눠서, 하나, 둘, 돌려서. 안 걸리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고요. 걸릴 때만. 그러면 뒷바퀴가 피해가는 거죠. 뒷바퀴가 걸리려다가, 이렇게 걸리려다가 피해서 돌려요. 이 뒷바퀴가 항색선을 넘어가만 안 가면 감점 없습니다. 항색선을 밟은 거는 감점 없어요. 차로 이탈입니다. 차로 이탈. 바퀴가 선을 밟은 거는 감점 안 되지만 아예 넘어간 건 감점 됩니다. 자, 그래서 커브길이 자신 없을 때는 속도를 줄여라. 자, 여기서 이제 좌초로 갑니다. 이제 좌초로 가는데 방향지등을 킬 필요 있다 없다? 킬 필요 없습니다. 켜도 되고 안 켜도 되고. 켰다고 감점 먹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가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차가 이렇게 좌회전할 때 여기 트럭이 이까지 왔을 때는 위험하겠죠? 그럼 이 차 먼저 보내고 가시고요. 예. 원칙적으로 이 트럭이 먼저 멈춰주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예, 항상 교차로, 신호등 없는 교차로는 우측 차량이 우선입니다. 근데 선진입을 했으면 선진입 차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먼저 갈 수 있을 때는 가고, 트럭 같은 게 일시 정지 사연이 있으니까 앞에 나오는 차 있으면 정지해 주시고. 예. 여기서부터는 시간 단축 구간이에요. 자, 돌발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 신호등도 미리 보시고, 신호등이 만약에 적색이 들어왔다. 여기 적색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가 속도를 올렸어요. 그러면 내가 이 정도 왔을 때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진행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 왔을 때 초록색이다. 그러면 이 정도 왔을 때 적색으로 바뀌겠죠? 13초마다 바뀌니까. 그러면 다음 신호 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천천히 가면 두 번 바뀌어 신호가. 그러면 시간을 10초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등 보시고, 자, 속도를 좀 올립니다. 자, 통과. 예. 그리고 이때 주황색 들어오면 멈추는 분들이 있는데 정선 지났죠. 정지선이 지났으면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발은 다시 브레이크 위에 돌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1번 주차하고 있으니까 예, 돌발 주의하면서 자 2번으로 들어갑니다. 2번에 주차하고 나옵니다. 주차 영상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돌발 나올 수 있으니까 돌발 주의. 우측으로 돌고 커브 틀 때는 어떻게 한다? 브레이크에 발을 얹고 자신 없으면 속도를 줄인다라는 거. 9km도 초보분들한테 빨라요. 자, 또 주차까지 다 했으니까 여긴 돌발이 안 나오죠? 돌발 안 나옵니다. 그러면 12에서 15km까지만. 20 넘으면 감점이니까. 자, 우회전 돌고 좌측 방향 지시등 켜시고 좌회전 신호 들어왔죠? 그러면 진행합니다. 이때도 엑셀 살짝 줬다가 다시 브레이크 발언집니다. 돌발이 안 나왔으면. 돌발이 살아있을 때는 항상 돌발 구간에서 브레이크 발언지세요. 여기서 브레이크 발언지는 겁니다. 네. 자, 좌회전 브레이크 발언지로 가다가 돌발이 나오면 돌발 잡으시고요. 채전기를 한번 봅니다. 채전기를 한번 봤더니, 자, 가속. 파란색 불 들어왔죠? 그러면 돌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럼 무지건 다섯 번째 나오는 거예요. 돌발은 살아있으니까, 그죠? 네, 그러면 가속과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편안하게 엑셀을 또 살짝 밟으세요. 밟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나오는 차가 있는지 잘 보고, 없으면 예, 12km에서 15km까지 밟고 정지할 필요 없습니다. 좌측 방향 지시등 킬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커브 틀 때는 발은 브레이크 얹으시고 다시 엑셀 살짝, 다시 브레이크 발 얹으시고, 자 이제 가속 구간 들어가죠. 핸들 똑바로 하고 전방 시선 멀리 보시고 갑니다. 이제 계기판 봅니다. 자, 주황색 들어오죠? 이때 속도 올리고 속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이때 줄이면 안 됩니다. 무조건 요게 과제 시간이에요. 네, 숙제 준비 시간, 숙제할 시간, 숙제 끝난 시간. 그래서 자, 채전기 주황색 들어왔죠? 그러면 속도 올려야죠? 부! 23km, 25km. 왜 25km냐면 20km 딱 맞추시면 디지털은 17km, 18km밖에 안 나와요. 그럼 감점 먹겠죠. 바늘은 20까지 올라갔지만 실제로는 20이 안 된 거예요. 자, 23, 25km 올리고 바로 속도 줄여야죠. 예, 올렸으면 바로 줄이는 거예요. 줄이고 10km까지만 만드세요. 그리고 브레이크 떼고 크리프로 가시고 발은 어디에? 브레이크에. 왜? 돌발 나오니까. 돌발 정지 비상전멘트 그렇게 해주시면.
자, 1점. 자, 1점도 마찬가지. 좌회전 하고 나오면 발은 브레이크 클러치 위에 두고요. 돌발 나올 수 있으니까. 나오면 정지하는 겁니다. 계기판을 봤더니, 예, 가속이 떴어요. 그죠? 예, 그러면 이때 2단을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2단을 바꾸셔도 상관없는데, 속도 갑자기 빨라져요. 예, 체감으로 두 배 정도 빨라집니다. 한 5km가 빨라지는데, 자, 빨라지면 여기서 차가 나올 때는 위험하죠. 그러면 1단으로 가시고요. 만약에 차가 없다, 그럼 2단을 바꾸시고 미리 가셔도 되고요. 자, 커브 틀 때 속도가 빠르면 당황해요. 자, 클러치를 밟아버립니다. 동력, 브레이크 밟지 말고 동력만 끊어버려요. 그러면 지구상에는 마찰과 중력이 있죠? 그걸로 속도가 줍니다. 그리고 다시 클러치를 떼는데 확 떼는 게 아니라 속도계를 보시고, 아, 7km 이상이면 확 떼셔도 되고 7km 이하면 천천히 동력 붙여주셔야 돼요. 다시 자체로 돌 때는 클러치 밟고 동력을 끊습니다. 그러면 마찰과 중력으로 속도 줍니다. 다시 클러치를 천천히 들어요. 자, 올라갑니다. 자, 이제 2단을 미리 넣었어요. 그죠? 우리가 2단을 미리 넣었습니다. 2단을 미리 넣었어요. 여기서 2단 넣으셔도 됩니다. 2단을 미리 넣었기 때문에 2단 넣을 필요 없죠? 자, 계기판 봅니다. 이제 가속구가 들어왔어요. 이제 주황색이 된 거예요. 그러면 속도, 그다음 기어 변속, 이걸 해야 되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방법. 우리 교본에서 가르치는 방법이 있죠. 붕, 25km, 그 다음에 클러치 밟고 3단, 다시 클러치 브레이크 살짝 쓰면서 22야, 다시 2단, 그리고 클러치 살짝 떼고 다시 클러치 브레이크 밟으면서 돌발 잡고. 자, 이러는데 여기가 40m예요. 40m인데 실제로 체감은 30m로 느껴져요. 왜냐면 속도 올릴 때 벌써 차는 이만큼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바로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30m 이내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너무 짧아요. 그래서 다들 어려워서 떨어지죠. 여기서 다 잘해놓고 와가지고.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과제를 나눌 거예요. 자, A라는 과제와 B라는 과제. A를 속도 과제, B를 기어 변속 과제. 그래서 자, 주황색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속도부터 25km 바로 클러치 브레이크 쓰면 속도 줄입니다. 10km까지만. 그러면 차 계속 갑니다. 이때 클러치 계속 밟고 있으면 차가 안 가요. 마찰력과 중력에 의해서 차가 속도가 계속 줄어요. 그래서 클러치를 떼주셔야 돼요. 10km 되면은. 그리고 다시 클러치를 밟더라도 밟고 3단 2단 넣고 다시 클러치 잘 들고, 예, 그리고 다시 클러치 브레이크 발이 위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돌발 나오니까 정지. 그리고 여기서 1단을 바꾸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방법은 이걸 거꾸로 하는 겁니다. 둘이 바꿔요. 둘이 바꿔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들어오면 주황색 들어오면 기어부터 3단 2단, 그리고 클러치 잘 들고 다 들어야 됩니다. 들들면 안 돼요. 엑셀 부 25km 바로 브레이크로 10km까지만 줄이고 브레이크 힘 빼세요. 다시 클러치 브레이크 발안지고 정지 돌발 돌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 제 영상에 따로 만들어 놨으니까 반복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생님 영상대로 따라 했는데 실격됐어요. 왜 그렇죠? 하시는 분들은 이때 기어 변속 하신 거예요. 이때 기어 변속 하시면 3단 2단 하시면 기어 변속 안 한 거예요. 숙제 시간에 숙제를 한 게 아니잖아요. 쉬는 시간에 숙제를 한 거잖아. 인정 안 합니다. 예. 자, 그리고 돌발 잡고 나서 여기 가속관 끝나고 나서 굳이 꼭 1단 바꿔야 되냐 묻는 분들이 있어요. 돌발이 여기서 나오면 1단 바꿔주시고요. 왜냐하면 2단도 출발하다 보면 시동 꺼져요. 멈췄다 가기 때문에. 클러치를 잘 쓰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여기서 먼저 돌발이 나온 거예요. 그럼 돌발이 여기 마지막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면 그냥 2단으로 쭉 진행하셔도 돼요. 예. 1단은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시동 꺼질까봐 그러는 거지. 그리고 좌측 돌고 나면 이제 뭘 해야 된다? 차를 똑바로 만들고 바로 우측 방향제를 켜시고, 가끔 종료 글자가 안 보니까 여기 차를 세우고 안전벨트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합격이라 하고. 그럼 실격됩니다. 예, 끝까지 나오세요. 끝까지 나오면 채점기에서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멘트가 떠요. 그러면 시험이 끝난 거예요. 그때는 기어를 중립 놓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시고 방향지시는 안 끄셔도 상관없습니다. 채점기가 꺼졌어요. 채점이 더 이상 안 돼요. 꼭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를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상으로 전남면허 시험장 장례기능 코스 설명해 드렸습니다. 제가 만든 영상 많이 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긍정의 에너지, 긍정의 파워로 합격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슈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